내 이름은 신몽련. 펜트하우스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. 그런데 안돼! 내 하나뿐인 리미티드 에디션 유기덕 했단거니! 당태씨, 아무리 그냥 당근이라고 해도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? 그만큼 속이 비었단 거겠지. 하! 별 쓸모없는 걸 애지중지하다니 한심하군. 감히 그랬단 말이지? 뭐야! 갑자기 왜 당근 비닐하우스! 거기 누구 없어요! 감히 어떤 자식이! 당장 나와! 뭐야? 막상 거치니 무섭긴 한가 보네. 그래도 어렵지. 아이! 미쳤던 놈이야! 에잇! 아! 진짜 이게 뭐야! 맛은 있네? 아니 이게 아니라! 상태! 상태! 어떻게 좀 해봐! 신몽련?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? 당신들이죠. 내 땅은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요. 이 거름폭탄 맞기 싫으면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. 미안해! 미안해요! 자! 자 여기 있다고요! 그러니까 그만 좀 해! 생각보다 순순히 꼬리를 내리네요. 내가 그토록 아끼던 이유가 있어요. 비밀로 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겠네요. 이 당근무늬 팬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펜트하우스 가보예요. 누가 탐낼까봐 겁나서 여기 넣어둔 거고요. 아니 펜트하우스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바로 참나. 열렸다. 강태씨 일단 가요. 갑시다. 쏜 사람이야 정말. 다신 안 잃어버릴게.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.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, 아버지.